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오늘은 아젤리아를 키우면서 생길 수 있는 잎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젤리아를 키워보신 분이면 어느 순간부터 잎이 누래지는 현상 혹시 없으셨나요? 새로 나는 잎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누런색이고 생기가 없어지고요. 잎이 이렇게 누렇게 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긴 한데요. 뭐, 수분 부족, 뭐, 영양분 부족, 또는 뭐, 과습 등등이요. 만약에 이 모든 게 해당이 안 된다면 이것을 한번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토양의 산도입니다. 저번 방송을 잘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젤리아는 서양 철쭉이죠. 어쨌든 철쭉은 철쭉입니다. 보통 식물마다 좋아하는 산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철쭉류는 조금 산도가 있는 약산성의 흙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젤리아가 계속 중성이나 알카리성 토양에 노출되게 되면 잎이 누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그냥 오늘은 간단히만 알려드릴게요. 보통 집에서 키우는 철쭉의 잎이 누래지는 것은 잎 속에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철은 잎의 엽록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철은 일반적으로 흙이 산성일 때 식물에 흡수가 잘 되는데요. 흙이 알칼리화가 되면 식물 내 철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 나오는 잎이 전 잎처럼 생기가 없고 그냥 누런 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철은 식물 내 이동이 어려운데요. 오래된 잎에서 어린 잎으로 이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새 잎이 누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집에서는 빗물이 아닌 수돗물을 주게 되다 보니까 화분의 토양이 중성화 또는 알칼리화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분갈이 해주실 때 블루베리 토양 또는 피트모스 등 산성토를 섞어서 같이 분갈이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화분 위에 소나무 바크 아니면 소나무 잎 같은 산성 성분의 그 토양 피복제를 덮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빗물을 주시면 더 좋겠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잎이 누래지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토양의 산도는 그 중에 한 원인일 뿐이지 오직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다 이상 없는데 그래도 잎이 누래진다면 토양의 산도도 고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